저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의 하나인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사원의 내부에서 이 중앙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저 중앙돔은 지름이 42m입니다. 안지름이. 예, 그리고 중앙돔을 지탱하고 있는 원통형 지지대까지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돔은 그 후대에 만들었습니다. 저기 서여져 있는 라틴어는 돔 내부에 글자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말하자면 이 성 베드로 사원이 세계 가톨릭의 중심인 이 성 베드로 사원이 하늘나라로 가는 열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것은 제대입니다. 제대. 재단대라는 뜻이죠. 로렌초 베르니니가 17세기에 만든 바로크식 모습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의 연혁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은 1506년부터 1626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밀라노 성당이 600년 걸렸고, 쾰른 성당이, 독일의 쾰른 성당이 800년 걸렸다고 하니까 빨리 만든 편입니다. 교황이 직접 챙기고 했으니까 빨리 만든 성당입니다. 르네상스식과 바로크식이 혼합된 모습입니다. 이 성당의 크기는 대충 길이가 200m, 세로 길이가 200m입니다. 220m입니다. 220m. 이 폭이 150m입니다. 폭이 150m. 그리고 높이라면은 돔 위에 있는 그 첨탑 꼭대기까지를 포함해서 높이가 138m고, 이 돔의 내부 지름이 42m입니다. 그리고 이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약 5.7에이커의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매일 이 성당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성당 밑에는, 지하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역대 교황들, 그리고 독실한 천주교도들, 대표적 천주교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무덤 위에 있습니다. 원래 이 성당의 정신은 다른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은 4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령으로 지어진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헐고 새로 지은 것입니다.
1606년에서 1626년 사이에 이 성당을 지을 때 콜로세움에서 돌을 2522개를 가져와서 석재로 썼다고 합니다. 1506년에 설계안을 공모를 했는데 브라만테라는 분의 설계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안이 피렌체 우피지 미술관에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여러 명의 설계자와 공사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라파엘 미켈란젤로도 공사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다 딱 이렇게 집을 수는 없지만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역시 브라만테, 초기 설계를 한 브라만테, 그리고 미켈란젤로 도움을 거의 완성 단계로 갔던 후기의 공사 감독 미켈란젤로, 그리고 이 내부의 장식, 특히 저 멀리 보이는 베드로의 제단, 이 중앙 제단을 만든 베르니니, 그 시대가 르네상스 후기 시대입니다. 르네상스에 꼽힌 이 예술의 정수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조사할 뿐만 아니라 이 내부 장식이 숨을 먹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의 종합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365일 계속 엽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또 미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 저기서 미사가 있었습니다. 미사를 볼 때 신부가 십자가를 향하는 것을,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동방으로부터 빛이 왔다. 동방 박사 등 해가지고 동쪽을 지향합니다. 동쪽을 본다는 뜻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트 동쪽이죠. 십자가 동쪽, 동쪽을 본다. 오리엔테이션이죠. 그게 요새 우리가 흔히 쓰는 오리엔테이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은 바로 옆에 교황청이 있으므로 이 교황청 전용 성당인 것처럼 되어 있고 중요한 행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므로 이 성당이 가장 중요한 성당으로 인식되었지만 사실은 성당 서열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 다른 성당이 랭킹 1위 되는 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카메라를 어느 쪽으로 들이대어도 항상 아름답고 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들이대어도 완벽합니다. 여기에 수백 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상. 하나하나가 다
of God ten men. 명절이 하나 하나가 여기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만 미켈란젤로의 20대 때 작품인 피에타,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상을 그린 피에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마지막에 조각한 피에타는 밀라노의 스프로자 공안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 피에타는 80대에 조각한 것이고 여기 있는 피에타는 20대에 조각한 것이니까 얼마나 다른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쪽이 정문 쪽입니다. 정문 쪽. 물론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길이가 220m인데 두 번째로 큰 성당이 세인트 폴, 세 번째가 밀라노. 밀라노 성당의 길이가 160m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